안녕하세요, 빵이TV 시청자 여러분, 에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은 막탄섬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 코르도바라는 섬 맨 끝에 있는 란타우라는 식당에 한번 가볼 겁니다. 그 란타우라는 식당은 섬 맨 끝에 바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선셋과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한 선셋과 야경으로 인해 필리핀 사람들 말고도 그 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반가량 되었는데 5시부터 선셋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식당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저 에이스가 지금 란타우 식당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란타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른데요. 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지금 저쪽편을 보시면은 셀부섬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쁜 구름들, 이렇게 이쁜 배경을 이런 낮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곳이 안내데스크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선 자리를 먼저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요. 안내해주는 종업원들이 없네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오픈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식당 안에 지프니가 있어요. 한번 타보고 싶은데 탈 순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란타우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경은 굉장히 끝내주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땡볕에 누가 이렇게 바깥에 앉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대 과일 파인애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땡볕에서 먹는 파인애플 쉐이크의 맛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같이 드셔보실래요? 어허. 라피님, 진짜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니, 그래도 기다린 동안 이쪽 그늘 많은데 그늘 쪽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되는데 차 다 타왔네. 아. 이제 해가 좀 졌습니다. 살 것 같군요. 지금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이 많은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지금 이곳에 방문한 겁니다. 이 광경 저만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주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주문할 메뉴는 베이크 스칼렛과 코르도바 익스프레스, 그리고 크리스피 파타, 갈릭 라이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산미구엘 라이트,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Alright, to marry with your orders, one baked scallops, one Cordoba Express, crispy pata small, two cups of garlic rice, and one bottle San Miguel. Alright, so you just mentioned the plenty of times. 이 석양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끝내주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는데요. 메뉴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음식은 베이크드 스칼럽이라고 해서 치즈가리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시킨 음식이고, 이 옆에 있는 고기는 크리스피 파타라고 해서 튀긴 돼지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발을 튀겼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음식은, 하얀색 음식은 코르도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코코넛 안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릭 라이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마늘밥입니다. 마늘밥.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요리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가리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가리비의 맛, 그런 뭐 신선한 바다의 향이 나고요. 그 치즈와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피 파타. 조금 질기네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피 파타는 돼지고기라서 좀 괜찮기는 한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가 땡기는 맛, 살짝 느끼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코르도바 익스프레스. 이 안에 내용물들을 봐보면은 우선은 코코넛의 그 하얀 부분, 코코라고 불리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새우, 새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종 야채들, 피망 이렇게 등등 야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파스타 같은데요. 코코넛 향과 해산물 향이 함께 나는 면이 빠진 크림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란타우 레스토랑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리핀 세부에 방문을 하신다면은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빵이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에이스였습니다. Thank you.